네, 오늘은 제가 어떤 한 지역을 가지고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전 세계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내에 와서 이제 양대 이제 시세를 알 수가 있는 양대산맥이죠. 뭐 KB 부동산이라든지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그쪽의 자료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시세표는 제가 자꾸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민감하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이 지역이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예, 제가 그럼 내용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지도가 있고, 이제 동그라미 안에 이제 가격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지도에서의 중심은 지금 여의도를 제가 가운데 두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여의도도 물론 영등포예요. 다 영등포 구에 해당이 되지만 여의도 동인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 7가, 8가, 기타 등등의 이제 영등포 동이 이제 또 있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여의도를 가운데 안 두고 왜 이렇게 딱 이쪽 영등포동과 여의도동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쪽을 가운데 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여의도동은 가격도 비싸고 다 이제 어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또 묶이면서 된 민감한 지역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어떤 큰 자본적 여유가 계셔서 뭐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좀 비싼 어떤 주거 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투자도 가능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대부분께서는 이제 소액 투자,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이쪽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쪽 위주긴 한데, 영등포동 위주이긴 한데, 제가 이제 무엇을 얘기 드리려고 하면은, 바로 여의도동에서 근접한 지역과 멀어질수록 가격 변동형을 보이려는 겁니다. 저야 뭐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지금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같이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자, 일단은 시작점을 우리가 이제 컴퍼스 이렇게 돌리듯이 시작점을 여의도 공원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예, 여의도 공원으로 찍어서 이제 동그라미를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예, 이 좌측이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또 당연히 이 원이 이렇게 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이 근접한데 인접한 곳을 이제 보게 된다면은 가격을 한번 잘 보세요. 예, 여기가 이제 여의도 동인데 그이 근접한데 보세요. 11억대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무슨 11억은 뭐고 10억이 뭐냐면은, 제가 이 자료가 한국부동산원에서 구 기준에 33평형의 영등포동, 여의도와 인접한 영등포동 일대의 가격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의도동과 인접한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전형적으로 중심지에 인접할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아주 단순한 이론에 맞아떨어지는 너무 전형적인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꼭 강남에 붙었다고, 꼭 어떤 개발 호지에 붙었다고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다른 혐오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어떤 부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강남 옆에 아니면 개발 호재 옆에 있다고 가격이 꼭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는 전형적으로 여의도 옆에 근접하면은 가격대가 다 올라가는, 예,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이쪽 지역, 뭐 지금 영등포 구라는 데가 이 아래에도 있어요. 아래도 있지만 일단 이쪽 지역을 보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시던가 어디에 실거주를 하시겠냐는 거죠. 이러한 여의도에 붙어 있을수록 가격이 어떤 큰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서는 당연하죠. 이 여의도 쪽에 붙어 있는 인접해 있는 이쪽 지역에 여러분들은
아마 거주를 하시든 이제 투자를 하시든 이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본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의도동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여기를 기준점을 찍고 이제 컴퍼스를 그렸는데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이쪽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좀 잘 보시면 당산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을 이 영등포동을 다 자세히 모르셔도 아마 당산역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2호선과 9호선이 다 정차를 하고요. 2호선과 9호선이 정차를 하고 특히 9호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급행이 정차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 강보로 넘어가는데 이를테면은 지금 방금 제가 얘기 드린 요소만 본다면은 이쪽 같이 여의도에 인접해 있더라도 이쪽 지역이 더 오히려 가격대 형성이 이쪽대 중에서 이쪽 지역의 가격 형성이 더 높아야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미세한 부분, 그러니까 천만 원대에서의 가격 형성의 차이는 조금 있는데 지금 자세히 거의 그거 외에는 억 단위에서는 가격이 유사하단 말이죠. 그러면 대체 이쪽 지역이 왜 이쪽 가격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교통이 훨씬 편리한데, 예, 한강의 이용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분석이죠. 그 왜 그러냐면 바로 이쪽 일대에 이 영등포 시장역이라고 있죠. 이 영등포 시장역이라고 있는데 이 영등포 시장역 일대에 예전 표현으로는 영등포 뉴타운이라고 하죠. 지금의 표현으로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뭐 재개발 구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정비 이제 구역 사업도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요. 이쪽에 이제 그러한 재개발과 유사한 예전에 영등포 뉴타운과 유사한 그러한 재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쪽에 현재 진행도 하고 있고 이미 준공된 데도 있고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집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럼 집가는 무엇을 얘기하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그럴 거예요. 시멘트 바닥에 뭐 위에 있죠? 땅 위에 있죠. 그 땅값이 상승된다면 시멘트 값도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쪽에 그러한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땅값이 상승하니까 토지대가 상승하니까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토지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대 가격대가 당산역 일대에 못지않게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같은 여의도에 붙어 있는데도 좀 덜 떨어지는 당산역에 비해서 떨어지지가 않고 이러한 재개발 효과에 의해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의도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가격대가 인접한 지역대는 가격대가 굉장히 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은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거주를 하시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뭐 전화 상담을 하시든지 또 현장 방문까지 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 세부적인 어떤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처음 말씀드렸을 테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이렇게 또 어떤 지역 분석, 세부적인 지역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